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로 영상 크리에이터 마리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로구 보암동에 왔어요. 여러분 저 자연이랑 산을 좋아하는 거 이미 아시죠? 종로구에 위치한 북한산, 북악산, 인왕산도 등산하러 온 적이 많아요. 종로구는 이제 서울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자연 환경이 엄청 잘 보존되어 있죠. 이거는 종로구의 하나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유명한 관광지 말고도 곳곳에 숨겨진 이런 힐링 공간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도 그런 숨은 힐링 스팟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도 사실 여기 아직 가본 적이 없어요. 오늘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곳일지. 오늘은 저기 세검정 초등학교에서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형동사라는 사찰이 나오고, 저기 위에 이제 백사실 계곡도 있어요. 네, 우리 가을 곳은 바로 백사실 계곡입니다. 네, 같이 올라가시죠. 백사실 계곡은 자연 그런 생태계가 엄청 잘 보존된 곳이더라고요. 뭐 다양한 생물도 살고 있고 사람도 많이 없어서 진짜 비밀의 숲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딱 제가 좋아하는 그런 곳인 것 같아서 너무 기대됐네요. 지금 여기 조금만 올라왔는데 벌써 보암동의 이런 풍경이 이미 잘 보이네요. 세검정 초등학교에서 진짜 10분도 안 되는 거리예요. 여기까지 엄청 가파른 길도 아니고 치마 입고 오셔도 무리는 아닙니다. 지금 현동사까지 올라왔어요. 와, 진짜 이쁜데. 서울 같지 않아요. 여기 지금 서울 도심, 서울 중심이라는 게 좀 진짜 믿겨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종로구 좋아요. 제가 서울에 살고 있어도 이런 힐링을 누릴 수 있어서 너무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고맙게 생각해요. 제가 이런 곳에 살고 있어서. 저기 현동사 구경을 하고 이렇게 이 계단이랑 이 산책로 따라 올라가면 백사실 계곡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부터는 백사실 계곡 생태 경관 보존 지역입니다. 도롱뇽. 네, 여기는 도롱뇽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현 위치 현동사에서 이제 여기 연못으로 갈 거예요. 별서터. 이제 여러분들께 백사실 계곡 역사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연못이 있는데 반사되는 거 보이죠? 진짜 이뻐요. 와, 진짜 평화롭고 너무 이뻐요. 지금 여기 백사실 계곡까지 올라왔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진짜 동화에서 나온 장면 같아요. 여기 이 장소가 비밀의 숲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진짜 비밀의 숲이에요. 그리고 저기 뒤에는 뭐 돌 같은 거 보이시나요? 어떤 초선시대의 이항복이라는 문신이자 학자의 별장이었어요. 별장.
말 이야기. 이곳은 조선시대 중기 때부터 능금, 차두나무로 심었다고 해요. 와우, 완전 어디 시골에 온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서울이지? 진짜 너무 신기해요. 와, 여러분, 이 나무가 너무 멋있지 않아요? 모양이 어떻게 이렇게 자랐지? 지금 저기 능금마을 방향으로 그 계곡 따라 이렇게 숲에서 나왔어요. 아, 저기를 진짜 추천드려요. 저기 백사실 계곡 가시면 꼭 능금마을 방향으로 가보세요. 저기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제 여기 나와서 무암동 좀 좋은 분위기 카페 하나 찾아가려고 해요. 와, 여기도 뷰 진짜 이뻐요. 지금 저쪽에서 인왕산이 보이죠? 인왕산? 와, 여러분, 그냥 우연히 발견한 카페인데 너무 좋네요. 진짜로.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와, 여기 벌집이 있어요. 여기 그 대표 메뉴도 그 꿀 들어간 커피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직접 채취한 그 꿀을 여기 음료나 디저트에도 쓰는 것 같아요. 신선한 꿀 먹을 수 있어요. 너무 좋은데? 여기 좀 새로 생긴 카페 같아요. 진짜 맛있다. 달달하고 맛있어요. 자, 카레떡 먹어볼까요? 꿀향이 너무 좋아요. 집에서 꿀이 떨어져서 꿀이 그리워왔어요. 맛있다. 카레떡이랑 라떼. 조합이 아주 찰떡이에요. 찰떡. 가래떡. 오늘 완전 힐링데이. 완전 힐링데이였어요. 오늘은 종로구 부암동에 숨겨진 힐링 스팟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잠시라도 이런 바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진짜 여기로 꼭 한번 오세요. 지금까지는 청로 영상 크리에이터 마리엘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청로 어느 다른 곳에서 더 만나죠. 네, 여러분 안녕.